이낙연과 추미애의 네. 심리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저럴 줄 알았어요. 원점에서 생각한다면서 DJ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참나 진짜. 혼자서는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아까 오전에도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자기 내용이 없는 사람, 개혁성이 없는 사람은 꼭 남을 팔아먹죠. 그래서 DJ를 팔든 노무현을 팔든 호남을 팔든 예, 장사꾼처럼 파리 정치를 합니다. 근데 자기 내용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그걸 내세우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한 행동도 결국에는 옛날에 후광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DJ든 호남이든 그걸 통해서 자기 세를 결집시키겠다는 구태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서 정치 복귀 행보를 한다는데 자기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어요. 원래 본인이 JTBC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이번 대선 도전이 마지막 정치 행보입니다. 은퇴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번복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번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명분과 이유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근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사실 밝힐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욕심 때문에 복귀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약속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은 누군가? 뭘 약속했기 때문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희한한 거는 돈봉투 사건이 뻥 터졌는데 사실은 자기 계열의 사람들이 더 많이 연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이 어지럽다며. 맞아요. 아니 자기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본인이 돈봉투에 연루돼 있는 건 아닌지 해명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자, 요런 자료들을 갖다 보면 또 신천지 연루설에는 그냥 즉각 법적 대응한대요. 네, 네. 왜 저러죠? 뭐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봐서는 아킬레스건 아닐까? 약한 곳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옛날부터 보면은 이낙연 측에서 과민 반응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근거가 있는 걸로 드러나는 일들이 좀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각 즉각 법적 대응하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주 관찰되죠. 예. 예. 지금 그리고 이제 호남 중심으로 정가가 술렁인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호남을 뿌리에 두고 네. 막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등 예. 이런 움직임들이 이낙연 계열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태경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낙연이 선거를 이끌 때 민주당이 압승한다. 아이고. 나 이낙연이 무서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태경 같은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은 나쁜 징조죠. 저대로 안 하면 된다는 거 아닐까요? 네, 욕을 먹어야지 정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막 화를 내면서 이낙연이 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은근히 칭찬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재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낙연이 대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이 낙마될 거고 언제 교도소를 갈지 몰라서 그 네. 이후에 이낙연이 네. 기회를 잡을 거다. 네. 이분이 왜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좀. 어, 그래요? 네. 이게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속마음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로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정치인이죠? 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는 예전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좀 자세하게 심리 분석을 해서 동영상 길게 해서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좀 요약해서 몇 가지 얘기하자면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익추구형 정치인의 전형이죠. 대표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사익추구형 정치인. 네. 반면에 추미애는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공익추구. 네. 대표격이죠. 그래서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이나 네. 추미애 정도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죠. 네. 명확한. 네, 사익추구형이다. 이낙연은 일단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느냐. 그게 자기 개인적 욕망. 이낙연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명예욕. 어려서부터 쭉 살아온 걸 보면
왜 어릴 때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느냐.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럼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레알이에요? 에? 레알이에요? 아, 진짜로.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가 쓴 거예요. 자서전에서 자기가 쓴데 멋있어 보여서? 네.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다. 멋있어 보여서. 중학교 때도 법조인 되는 게 이제 멋있어 보여서 되려고 그랬고, 고등학교 때 동아일보 보고 나서 기자들도 멋있어서 꿈꿔요. 근데 기자가 되진 못했고, 금융업체에 들어가죠. 네. 네, 투자신청회사. 네. 근데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그거 뭐 하는데야? 이래 물어보니까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자존심 이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차에 우연히 기자 모집고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자를 꿈꿨잖아요. 멋있어 보여서. 네. 그래가지고서 언론에 발을 들여놓은 게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어떤 데인지 이런 개념도 없었고 관심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멋있었던 거죠. 멋있어 보여서. 네. 그러니까 걸음걸음 이렇게 선택할 때 그 동기가 이거거든요. 멋있어 보인다. 근데 멋있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남들한테 인정받고 뭐 선망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명예욕이라고 인정욕망, 명예욕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강한 사람이다.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대권에 왜 도전했을까? 그것도 제가 볼 땐 같은 맥락이다. 연장선이다. 멋있어 보여서. 네. 그게 사육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어 보여서. 네. 멋있어지라고. 근데 그 사육이 너무 짜잘하네요. 이건 뭐 초딩 때 나 아이돌 되고 싶어요. 왜? 멋있어 보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걸 평생, 그러니까 이걸 평생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상처가 돼서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 나가는 목적은 멋있어 보이려고 나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의식적으로는 나도 나라를 구하고 내가 적임자고 뭐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욕망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배우에 있는 힘은 이런 사적 욕망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이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 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네,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사적 욕망이 없으니까. 사실은 정치인이야말로 네. 공적인 어떤 그 목표를 추구를 해야만 그렇죠. 그래야만 그 뭐 수많은 정치인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런 덕목들이 대부분 사적 욕망을 추구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가장 뇌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적 욕망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야말로 사실은 마음이 제일 건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일할 때 그때 대표가 늘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공자 출신이고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던 경력들이 있어서 되게 난 선배로 운동가 선배로 이렇게 존경을 처음 했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돈이야. 네. 그리고 이분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 정치권과 관련돼서 내가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이럴 때 네.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지갑에다가 항상 200만 원씩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갖다가 200만 원을 그대로 손으로 빼가지고 사람한테 주고 막 멋있지 않니? 이런 얘기만 해 맨날 진짜. 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그 보신탕을 좋아하는 게 비싸서. 정치인들이 보신탕을 제일 비싼 음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80년대 네, 이때만 네, 네. 레알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했으면은 그 누구예요? MB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기사한테는 국물만 리필해서 좋겠습니다. 그렇죠. 와, 그 생각이 나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까지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때 그 가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린 시절에 가난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자기가 한 얘기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꾸 그 얘기를 쓰거든요. 가난을 얘기할 때 내 젊은 시절은 누추했다. 남루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가난을 부끄러운 거죠. 네. 매우 부끄러운 거죠. 네. 사실 젊었을 때 청춘 때 네. 그런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어떻게 회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쓴 거예요, 다 이거 자기가. 한꺼풀만 벗기면 누추, 남루 이런 표현 쓰는 것조차도 자기 미화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 팔걸이 없는 의자 몇 개 붙여놓고 책몇권 쌓아서 옆으로 누워 자는 그런 청춘이니 누추하다, 남루하다 했죠.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낙연 전 대표가 가난에 대한 열등감, 부끄러움이 상당했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멋있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아버지도 그랬대요. 남자 쓸만한 놈은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너는 못나서 공부나 해야 먹고 살겠다. 아이고. 이게 나르시스트가 되기 되게 좋은 지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머리는 있으니까 공부하면 그쪽은 될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나가지고. 못 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디에 목을 걸겠습니까?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목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가짜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시작점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진짜 가짜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가짜 모범생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그건.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 그러면 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칙 잘잘 지키고, 지키고. 어른들 말잘 듣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네. 일어나고, 네네네. 일찍 자라면 일찍 자고, 맞습니다. 숙제하라는 거다 하고, 네. 자기가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서워서 하는 거죠.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것이 큰 차이고, 이 추미애 전 장관만 보더라도 어렸을 때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님은 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까 보니까 제가 두꺼워서 뒤져야 됩니다. 예. 직접 이제 쓰셨던 글을 갖고 와서 예. 이렇게. 본인이 가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당당한 아버지. 라고 표현해요. 이게 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태도냐, 부모가. 가난에 대해서. 진짜.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가난을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 되게 가난했다, 자기가. 가난 일상이다. 그 당시 모두에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나 그때는 가난이 창피한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전혀. 이 모두가 가난했어요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 거죠. 같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지 않죠. 네. 벌써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대의식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낙연은 맨날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나 누추해, 남루해, 뭐 서울의 야경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 이런 얘기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모두를 돌보는 거예요. 다들 가난한데 뭐 이게 문제야. 그리고 그 아버지도 가난 앞에서 당당하신 분이었던 것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게 없었던 거겠죠. 열등감, 부끄러움.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이제 부모님이 당당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또 가난은. 부모님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부모가 가난 앞에 비굴하다, 또 정의 앞에 투항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자식들한테. 정말 자식 앞에서 정말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돈잘 버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당당한 부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입만 열면 아유 돈이 없어서 그래. 아빠가 돈만 조금만 더 벌면 이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돈은 좀 없지만 용감하고 씩씩하게 사는 아버지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 그러면서 돈은 없을 수도 있지 그런 아이들은 돈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요 재물욕도 없습니다 별로 그게 제가 볼땐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노력보다는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가 되는 정의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식들한테는 큰 선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짜 모범생으로 그야말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특징은 진짜 모범생이에요. 진짜 모범생. 예. 네. 진짜 모범생은 많지 않거든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어우러 살면서 그렇죠. 공익을 자꾸 추구하게 되니까 그렇죠. 모범생이 됩니다. 이런 양심에 거는. 따라서 착하게 사니까. 야, 니들 청소 안 하면 때린다 이게 아니라 네. 자기가 청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구 힘들까봐. 네, 막 이런 게 진짜 모범생이죠. 그리고 규칙도 자기가 볼 때 오르면 지키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깨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 모범생은 반항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모범생은 반항을 잘해요. 진짜 모범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합리하다고 하면 싸웁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전 대표의 초등학교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부자들만 이뻐하는. 그러니까 반 애들이 흉을 보고 있었어. 오자마자 그 선생님 그걸 들은 거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한 애를 끌어내서 정말 잔인하게 때린 겁니다. 뭐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선생이 욕을 하니까 나가라 너희들 같은 놈들 필요 없다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지만 가방에 책 다 집어넣고 와서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 안 배운다고. 멋집니다. 네,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한 규칙은 안 지키죠. 거의 정확하게 싸웁니다. 근데 가짜 모험생은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예. 다 지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 타협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 순응적인 사람이 되죠. 제가 8학군에서 겪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선생이 그야말로 그때 뭐라 그랬지? 똥개라고 불리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8학군 애들이 전부 중학교 가기 전에 영어를 웬만하면 다 띄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A서부터 Z까지를 대문자로 영어 노트 한 권을 쓰라는 거예요. 썼어요. 두 번째는 소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썼어요. 그 다음에 필기체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기체 소문자로 쓰라고 할 때 돌았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수업이. 이게 수업이냐.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항의. 수업, 그러니까 숙제를 거부하게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60명 중에서 59명이 숙제를 안 내요. 네. 그런데 하나가 딱 냅니다. 걔가 부반장이었거든요. 네. 반장도 안 냈는데 부반장이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 선생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부반장만 열애시키고 나머지 59명을 자기가 맨날 죽도를 들고 다니는데 네. 죽도로 10대씩 때렸어요. 네. 수업 시간 내내. 네. 쉬는 시간 종이 훈련도 때렸어요. 59명을.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부반장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그 숙제 낸 사람이 바로 가짜 모범생이겠죠. 그렇죠. 라고 봐야죠. 예. 친구들하고 다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불합리하다고 지가 막 떠들었어. 같이. 그래갖고, 야, 하자! 그렇지가 내는 거야. 자, 예.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을 대조시켜서 네. 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공무원이죠. 예,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 공무원. 나르형 공무원이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는 공무원. 엘리트주의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스타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 발언한 거 들어보면 이 정치가 다운 어떤 포스, 에너지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마치 그 무슨 공무원이 숙제 발표하듯이 보고서 읽듯이 이렇게 따라서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엄중하게, 엄중하게, 네. 엄청나게 신중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꼼꼼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저돌적으로 뭘 뚫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 네. 그리고 위험한 길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뭐 관리형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네, 지도자가 그렇죠. 관리를 하면은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네, 사물을 봐야죠. 사무실에서. 그렇죠. 네. 그런 정치인, 건 2인자나 하는 일이죠. 정치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론조사부터 봤대죠. 네. 그래서 여론이 어때? 아 그래? 잘 관리하면 되겠군. 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낙연의 전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의 선망, 지지, 인정. 인정. 그래 여론조사 보는 거예요, 맨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성격자라서 사람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주가 아니에요. 이 힘이죠, 힘. 그러니까 국민의 뭐 여론조사 결과 웃기지 마라. 내가 힘으로 다 누를 거야. 맞아. 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누굴 두드려 패서 그 눈빛에 비굴함이 보일 때 쾌감을 느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죠. 이번에도 또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지지율 떨어져도 상관없다. 갈 길을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옛날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반대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론, 지지율, 인기 이런 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쫓아가는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욕을 먹더라도 앞에 서서 옳은 길을 가고 이런 정치 사람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나르형 그 공무원이 아니라 지사형 정치인이었던 진짜 모범생 추미애는 네. 선비네요, 선비. 투사고 그렇죠. 선비다. 네. 투사형 선비. 투사. 그래서 제가 지사라 그런 거죠. 애국지사 같은 옛날에. 예. 그 일본의 식민지 침탈이 시작될 때 예. 그때 그 최익현 같은 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일본 대마도에 끌려가서 단식하다 돌아가셨죠. 예. 아주 강력한 지사형 예. 뭘까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추미애 전 대표한테. 근데 추미애 그 대표한테 언제부터 이런 그 어떤 성질들이 성질 점점 정의를 추구하는 예, 그런 성향들이 형성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온화하죠. 온화하기도 하고 네, 네, 또 네. 어려서부터 판사로 그냥 올곧게 올곧다는 표현보다 좀 편안하게 자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향이 제가 조금 그 옛날에 분석하면서도 좀 놀랐던 거, 또 놀랐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일찍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 거의 초등학교 무렵부터. 초등학교 무렵부터. 네, 그때부터 벌써 쉽게 얘기하면 그 지사 혹은 지식인, 그 아주 선비형 지식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기질들을 보입니다. 뭐 양심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 또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찍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살아오면서 순탄한 길을 걸은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춘천지법의 초짜 판사로 처음 근무할 때 예. 전두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혼자 영장 기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위에서는 다 당해 영장 쳐라 데모한 놈들 그래 내리잖아요.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법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했다면 끌려갑니다. 네, 끌려가죠. 근데 네. 혼자 영장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경험에 대해서 두려움 대신 적어도 부끄러운 판사로 남진 않게 됐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무서움이 없는 분이죠. 야.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뒷담화를 듣더라도 판사로서 내가 가진 양심을 꺾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없었다. 그리고 다시 가시밭길을 가라고 해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뭐 이런 거는 추미애 전 대표한테는 고려할 변수가 아닌 거예요. 옳으냐 아니냐. 그게 정의의 길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형적인 지사 아닙니까? 선비형 지사. 야 아니 이분이 그 결혼도 보면은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경상도 분이신데 네네. 호남 전라도의 남자를 그것도 장애가 있는 이신. 분을 맞습니다. 사랑해서 선택을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한 대단한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텐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떤 형태였냐면요. 제가 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의식이 조금 사라질 때 자란 86학번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동숭아트센터에 들어갈 때가 99년입니다. 99년인데 거기 들어갈 때 그 승상배 회장이란 분이 채용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딱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 딱 물어봤던 게 고향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아버지 고향은 어디냐? 전라도 순천입니다. 옆에 이사장한테
어디서 전라도 애를 데리고 왔어. 아, 네. 아, 레알이요, 레알. 아, 진짜 그랬습니다. 레알. 네, 그건 사실이죠.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에는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있었어요. 간혹. 맞아요. 그러나 거꾸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가 전라도 집으로 시집을 간다? 거의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거의 진짜. 뭐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회 네. 지도층, 네, 뭐 네. 혹은 엘리트 쪽에서는 거의 더더, 없어요. 더더욱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당연히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추미애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성한 사람한테 하필 왜 네가 이제 그런 사람 골랐냐 그러니까 몸이 성취하는 것보다 마음이 성취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성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관찰한 겁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전 대표는 막 부모들이 반대했다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끝끝내 관철시켜요.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지지를 얻어내요. 부모들은. 왜냐하면 부모들도 생각이 조금 추미애 전 장관의 수준에 못 미칠 뿐이지 딸을 걱정해서 하는 반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지를, 설득을 해요. 아, 지지를 합니다. 정치하지 말라 그랬다가 네. 시작하면 도와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부모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봐도.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매우 순탄한 인생 역정. 매우 꿀빠는. 네, 꿀빠는. 꿀만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꿀벌처럼. 네. 그런 이제 길을 걸어온 사람이죠. 순탄한 어려움을 돌파한 기록이 없어요. 전두환도 찬양하고. 맞습니다. 저 네. 그 80년대도 전두환을 찬양하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한테 픽업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신의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이낙연 전 대표 분석하면서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힘당 정치인하고 거의 같은 사람이다. 이제 정치 성향이나 심리적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힘당 가는 게 어울리지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느냐. 호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선되기 쉬우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호남에다 자꾸 공천을 주니까 네. 호남 분들이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매우 싫어하죠. 이제 자 인적 혁신, 공천 개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린 또 한번 확인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민주당의 전 대표예요. 네. 그런데 어떤 성과들을 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두 사람의 살아온 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은 김성수 커피죠. 예, 김성수 커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김성수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커피도 요리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김성수 커피는 좋은 생두를 스페셜 생두를 씁니다. 스페셜 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머셜 중에서 최고급을 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도구를 써서 잘 요리를 해냅니다. 최고의 셰프라고 할 수 있는 바리스타들이 지금 이 기계를 통해서 가장 그 생두의 특성에 맞는 온도와 굽는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구워냅니다. 이렇게 진짜 빛나는 브라운 갈색을 갖다가 띠는 이 생두가 건강한 생두, 저 원두거든요. 이 건강한 원두를 여러분들께 잘 포장해서 전해드립니다. 갓 만든 생두, 갓 만든 원두를 여러분들께 원두 세트와 드립백 세트로 전해드리는데 드립백 세트는 뜨거운 물만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39,000원 그리고 원두 세트는 500g에 총 250g짜리 두 개가거든요. 일부러 소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단 뜯어놓으면은 공기와 만나가지고 조금씩 그 향을 뺏기고 또 그 맛을 조금씩 잃어가기 때문에 빨리 드시라고 두 개를 나눠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원두 세트는 35,000원,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커피 애호가로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위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른들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얘기를 가도 좀 해본다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상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명계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을 제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검찰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의 핵심 포인트는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인데 네. 체포동의안 언제든지 가결시킬 수 있어라고 한번 협박을 했다는 거죠, 네. 거잖아요. 네. 또다시 들어오면은 우리 부결시킬 거야 이러면서 내 공천권 너 공천권 포기해 나한테 줘 이렇게 딜을 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놨다 네.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을 도울 수 있는 어른 누구일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지금은 추미애가 떠오릅니다. 예. 사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예전에도 추미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줬었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 회고록 보면 나오거든요. 예. 물론 탄핵에는 참가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주위에 여러 가지 사정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뼈저리 이제 네, 사과했어요. 그, 정말. 그 별거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탄핵할 때는 그 내막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았단 말이에요 지도부한테. 그래서 한 건데 본인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보일배를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노 전 대통령은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행동 전에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도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래서 추미애 전 대표라면 뭐 이익 같은 거 따지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의가 확실하게 인정된다면 아마 지원해 주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또 불의를 그대로 보고 넘기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토론에도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할 때 다 네. 깠잖아요. 네. 다 추미애 전 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아주 좋은 방안인데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여서 연구할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진짜.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앞으로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되고 네. 추미애 전 대표하고도 만나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벌써부터 뭐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친명이지만 당의 그 통합을 역설하시는 분들은 이낙연과 함께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마치 중요한 어떤 역할을 이낙연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추미애와 이재명이 다시 한번 네. 연대를 해서 네.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자리는 민주당에서 사라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교훈을 가지면 좋을까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민주당이면 다 찍어주고 국힘당이면 다 안 찍고 뭐 이런 식의 정치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진영 정치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독이 됐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빵론 이런 것이 독이 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찍어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수박은 찍어줘도 다음에 국힘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건 국힘당한테 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아니지만 개혁적인 사람이 있다.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진보정당에 뭐 예. 개혁신당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찍어준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어차피 정치권은 분명히 이합집산할 겁니다. 총선을 전후해서 예. 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수박들이 다수 공천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빼가겠죠. 그걸 뭐 꿀을 줘서 빼가든 검찰 캐비넷으로 협박해서 빼가든 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기개편을 시도할 거예요. 예. 그런 때를 예상한다면 그게 예전에 3당 합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예상한다면 민주당이 몰빵해서 다 몰아준다? 이낙연계와도 연합해서 공천을 많이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멸을 부르는 행위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제대로 가려보고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고 투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공천도 뭐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아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내가 간별사다. 나만 믿고 따라와. 뭐 누가 이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유튜버들 중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선 그거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행적을 보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얘기하신... 심지어 굉장히 위험한 얘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찍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건 위험하죠. 뭐 윤핵관 뭐 찍어달라고 지금 윤석열이 그러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그 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네. 대표한테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그럼 결국 우리가 냉철하게 보고, 네네. 그리고 유튜버들은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렇죠. 끝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온 행적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죠, 정보를. 대장동에 인벌브 돼 가지고 뭐 지원금을 줬다든가, 뭐 혹은 나중에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그리고 자기 딸을 갖다가 취직시킨 이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예.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동 아닐까. 나중에 더 터지면 더 크게 터질 테니까 예.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예. 이런 목적이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어요. 저도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걸 수사를 한다. 그럼 박영수는 바로 구속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것들이 터질 수 있겠죠. 뒤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김성수 TV에서 그 안홍구 총장님과 함께 민생 경제 시간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대장동에서 지금 박영수가 받은 돈이 50억에다가 그다음에 딸을 통해서 또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파트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뭐 한 6, 7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300억 대가 발견이 됐어요. 충격적입니다. 이 회계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 청장님이 최신 회계 자료, 그러니까 2022년의 회계 자료라고 봐야죠. 2021년까지 분석을 했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2022년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 남욱이 회사나, 또 화천대유나, 돈을 남기질 않았어요.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근데 막 보니까 결손 처리하고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300억짜리 뭉텅이가 뻥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일요일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은 전부 다 옷 벗고 검찰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할까요? 제대로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황급히 소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가장 발빠르게 글을 올리고 있는 분이 전석진 변호사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분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써놓다 보니까 좀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민생경제를 반드시 봐주십시오. 그러면 안홍구 청장님이 명쾌하게 30분 동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을 계속 갔는데 나오는 네. 거는 검찰하고 국민의힘만 나와요. 네. 와. 자, 두 번째. 조수진 의원이 또 걸렸습니다. 지역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야, 얘네들은 있죠. 누구 센터 가 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그냥 종특이에요, 그야말로. 아, 그 전국이죠, 뭐. 전국이에요.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자기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대준 거죠. 특혜 네. 임대를 해줄 수 있게. 네. 그럼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돈을 준 사람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을 어디선가 뜯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지금 저러는 네. 거 아니에요. 서로. 이권 개입을 네. 하게끔
덫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 이제 국민들이 뜯기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지네끼리 저렇게 주고받고 예. 하면서. 예. 그 드라마 사냥개들이든가 뭐 예. 최근에 그 보니까 예. 결국 그거예요. 사채업자가 다른 사채업자들을 등쳐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걸 뜯겠냐. 서민들한테 떠다닐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짓인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반값 이상이나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답니다. 임대인이 지역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조수진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 당시 경제 여건, 입주 당시의 경제 여건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월세가 측정된 거다.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다른 사람한테도 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수진만 착해. 얘라 이 진짜 아유 정말 이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 임대 업체 회장이에요. 개방 그 부동산 개발 임대 업체 회장.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해 충돌이죠. 그렇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상납을 하고 그 지역구 내에 예, 뭔가 이,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서울 양천갑. 또 양천갑 하면은 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 네. 제대로 찔렀네. 제대로. 제대로 찔렀어. 오목교역 오목교역 5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센트럴 프루지오. 야, 여기 진짜 좋은데. 아, 여기 CBS 갈 때마다 보거든요. 이 건물 진짜 좋아요. 스타벅스 입점돼 있는 곳. 여러분들도 목동 오목교역 지날 때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철 딱 나오면 딱 보이는 곳입니다. 야, 이런 곳을 이제 반값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김남국한테 랄지랄지를 했죠. 근데 검찰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김남국 자기 돈으로 초기 투자한 것 같다. 덜어도 안 나오는군요. 그럼 여태껏 했던 짓은 뭡니까 도대체? 언론 플레이로 이미 이제 패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검찰들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일단 막 온갖 걸 다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거의 인간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결과를 안 본단 말이죠. 그렇죠. 무혐의였네? 무죄 받았네?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그 순간 이미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 노리고 하는 짓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지금 탈당하고 완전히 무슨 파렴치한 네. 그런 인간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자기 돈으로 초기 투자한 거다. 이때 당시에 네. 그 코인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저한테도 이제 문자 제보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야말로 듣보자 코인도 다 떡상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김남국 같은 경우는 그때 나름대로 따져봐서 상장을 해 있는 위메이드를 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냐? 자기도 몰빵을 했대요. 몇몇 코인에 그냥 몰빵을 했대요. 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주식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고 인생의 끝장까지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몰빵을 한다.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정보, 뭐, 불법 정보 갖고 하는 거겠느냐. 하, 참 답답합니다. 지금 또 뭐 왜 탈당부터 하고 호들갑을 떨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탈당하라고 난리 등 떠밀었어요. 발로 걷어차고만 그랬어요. 그랬죠. 나가라 그랬죠. 이 억울한 눈물을 갖다 누가 닦아줍니까? 결국 국민들이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안산에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으로. 네. 지금 민주당 출마는 힘들어졌대요. 무소속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무소속으로 하게 되면 욕 먹잖아요. 아니면 다른 당이든가. 다른 당. 네. 아,
뭐 그, 개혁신당 네, 국힘당 말고 국힘당 당연히 국힘당 아니죠. 김남국이라면 저 민주당보다도 살짝 더 개혁적인. 진보적인 개혁적인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재식님이 저도 300만 원으로 3천만 원 먹었어요. 뭐 이렇게 실제로 해본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고민정 이하 청년 대표들 사과해야 되지 않냐고 해피투게더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뭔 짓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싸이의 PT 아주 좋았다. 싸이 대통령이 더 잘했다. 세계일보는 지금 완전히 윤찬 일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일보의 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꼭지가 한 3개 4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전부 PT가 너무 좋았다. 온 뭐 뭐 그 사우디보다 더 잘했다. 유럽이 태도가 바뀌었다. 예. 그런데 왜 부산이 30표로 꼴찌를 했어요? 2030 엑스코 판세 예측에서 부산 30표로 꼴찌. 사우디 80표. 그 다음에 이태리가 70표. 한 10표 차이밖에 안 나고 부산이 30표예요. 아직 열려있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네. 한국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우디는 지금 경제가 잘 나가거든요. 네. 브릭스에도 지금 참여하려고 그러고 또 이태리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지금 경제가 폭망 중이란 말이죠. 네. 수출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표를 안 줄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를 망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근데 지가 PT를 하고 있어요. 더더욱 그냥 신경질 나겠죠. 싸이가 그냥 PT를 계속 했으면은 네. 또 카리나가 나와서 마무리하고 이랬으면은 아주 행복하게 봤을지 몰라. 근데 갑자기 경제를 더럽게 망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술 처먹고 있고 그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다 외신에 떴는데 옆에서 또 내조를 한답시고 거들고 있는 여자는 콜골이야. 아, 콜골 출신이래. 그렇게 추정이 된대. 그러면 당연히 네. 점수가 떨어지죠 오히려. 그렇죠. 우리를 모독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한국의 지금 떨어지는 국격, 국가 위상, 뭐 경제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거 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설레발을 쳐도 좀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하고 달라서 네. 와, 쟤들은 지금 위험에 전쟁 터질 수도 있어. 네. 뭐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야. 이제 곧 하류 국가로 전락할 거야. 네. 또 바 주변은 다 오염수로 덮일 거야 바다는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가 외국에 나가서 말빨이 안 쓰는 상황이다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따라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채널A가요 완전히 지금 뇌피셜 희망회로 돌리는 그런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유럽 표심을 흔들어서 10개국이 돌아섰다는 건데 이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심을 알아본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87대 80이더라. 사우디가 87, 한국이 80으로 한 7표가 모자라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태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돈도 참 하여튼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지만 돈도 매기면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간 건데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0표로 떨어진 것을 무시하고 10개국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저런 희망회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역대급 뇌피셜로 네. 이런 기사를 갖다 마구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거기서 화제가 된 게 뭐냐 지각이었어요. 지각. 윤석열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뭐 사회자도 좀 당황하고 같이 PT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설왕설래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가짜 뉴스래. 또 왜곡된 정보를 흘렸대. 자 왜곡된 건지 한번 봅시다. 이 선생 칼럼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아예 그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 확인한 현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우디 PT가 끝났습니다. 그 PT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그 다음 나라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래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카메라가 왜 뒤로 빠져요? 누가 일어나나 보려고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덩치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일어나죠. 소개를 못하고 진행자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마이크를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출입구를 비칩니다. 왜냐하면 출입구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 근데 덩치가 안 보여. 덩치가 없어. 보세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큰일 났어. 어디 가 계신가? 어디? 어? 난리 났잖아요.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때우려고 시간을 때우려고 지금 그 관계자들이 오프닝 영상을 틉니다. 그 시간을 보려고. 보세요. 관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겠죠. 야 일단 오프닝부터 틀어달라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설왕설래 하잖아. 다시 출입구를 비춰요. 아직도 안 들어와.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프닝 영상이 나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 이거죠.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기 저 보세요. 그냥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덩치가 나왔어. 덩치가 나왔어. 근데 나와가지고 영상이 돌아가고 있으면 자기 자리 가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압수하고 있어. 자료 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자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료도 안 챙겨온 거야. 압수하고 앉았어. 자료 올 때까지. 오프닝 영상은 중지. 하여튼 엽기적인 사람이네. 저것 때문에도 표가 떨어졌겠네.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진행자는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부산을 갔다 소개까지 했는데 악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다시 소개하고 다시 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선생 칼럼이었습니다. 이 선생 칼럼 그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쇼츠도 많이 선물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신이라든가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촌철살인의 짤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구경도 하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가짜뉴스 선동세력의 왜곡된 정보라고 합니다. 또 술 드셨나 보네 또. 그러니까 좀 외국 나갔을 땐 적당히 드셔야지.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면 의전 받고 있었다 그때. 일찍 가서 의전 받고 있었다. 의전 받았는데 저거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의전할 때 술 드시나? 어디서? 어디서? 그렇죠. 미리 와서 사우디도 관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매너죠. 네, 당연하죠. 어디서 뒷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의전 받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 그럼요. 무례죠, 무례. 보통 우리 교수님도 뭐 외국에서 세미나를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발표가 있고 다른 사람들 발표가 있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의전 받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세미나 같은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행사가 있으면 가서 무조건 처음부터 참여해서. 예.
다른 사람 발표도 다 보는 거죠. 예. 그게 당연한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어쩔 수 없이 자기 순서만 딱 챙겨야 될 그런 일정이 있다면 사과하죠. 사과를 합니다. 사과하죠. 사과해요. 사정을 얘기하고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전에 사과합니다. 그러면 예. 세미나라는 게 뭐예요? 내 거 발표하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토론을 서로의 입장들을 제시하고 그 입장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름대로 논평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고 이게 세미나 아닙니까? 네. 근데 남의 발표를 못 보고 어떻게 논평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요? 김건희 준비하는 거 기다리는 듯하다고 박경희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외국은 외국만 나가면 사고로 치시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또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얼마나 현장에서 난리 브루스를 쳤는지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레거시를 통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애들로 나온 거예요, MBC가. 윤 대통령 행사장 지각? 그리고 코테이션 따가지고 가짜뉴스 선동세로 왜곡된 정보 흘려라고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그나마 지각이란 말이 들어간 거의 유일한 보도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지금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봐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영국의 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은 그 천공 스승의 어떤 조언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 지각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술자리. 술자리. 예, 그게 주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뭐 머리 이렇게 떠서 나오기도 하고 예. 눈이 풀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예.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밤에 술자리를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면 한번 먹으면 고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예. 여러 목젖을 열고 들이키고. 네. 옆에서 그 술 마시는 걸 직관하신 분들이 아름아름 전하는 얘기에 하면 저렇게 술을 먹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 근데 나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젊을 때는 조금 그러고 아침 출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먹고 아니라 60이 넘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체력이 많이 현재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간 기능이 이제 약화되면서 따라서 이제는 술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외국에 나가서 술을 먹는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늦게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라도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술이 떡이 되든 말든 예. 뜯어 폐사라도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라도 끼얹어야죠 가서. 진짜. 예.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물 끼얹으면 예. 잘못하면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텐데 바로 잘리고. 이게 사실 이. 일종의 자기 과시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대표를 몇 분을 모셔봤는데 그중에서 일부러 지각하듯이 늦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는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압박을 하잖아요. 네. 이분은 늘 늦게 와요. 늘 늦게 와. 그래서 그분의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자기가 늦게 와도 되니까 늦게 와요. 특권의식 같은. 그렇죠. 네. 그렇게 지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예.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정도로 고도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체력이 안 돼서 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슬프다, 진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권위주의자니까. 예. 자기보다 높은 권위 있는 사람한테는 예, 프랑스에서 하잖아요. 그, 그러네.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그런 어떤 과시 때문에 지각을 일부러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체력이 안 된다 지금 술 먹고 나서. 푸틴은 일부러 지각을 한다고. 그건 일부러 하는 거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네, 상대방을 이제 길을 꺾으려고. 푸틴보다 한참 아래군요. 근데 푸틴은 저런 데는 지각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건 잘 참가하고 예의를 지키고 네. 1대1 만남에서 일부러 지각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제 좀 길을 꺾으려고. 길을 꺾으려고? 네, 회담할 때. 알겠습니다. 윤석열, 그냥 술 때문에 지각한다. 정리를 하죠. 아우, 정말 쪽팔리는데. 아니, 그렇게 정리하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끄럽네요.